다른가요? 이게 답이다. 네. 네. 조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시야에 내가 보고 있는 거에다가 총만 뻗으면 그렇죠. 훨씬 더 타겟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게 권총을 네. 더 효과적으로 빨리 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자, 준비되셨나요? 네. Shoot right ready. Stand by. 오, 빨라, 빨라. 오, 좋아. 권총을 쏴보시잖아요. 관역에 조준 쓴다는 느낌 대비해서 그냥 물체만 집중한 상태에서 쏘는 거랑 어떻게 쏘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시간 지체 없이. 예, 시간 지체 없이. 지금 1초 때 나왔어요. 예. 1초 2, 1초 5 이렇게 나왔어요. 오, 진짜요? 예. 본인 홀스터가 아닌데 연습이 예. 한 대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예. 홀스터 가지고 1초 때 초반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 뭐 천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타고 나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초보 분들은 너무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예. 뽑고 한참 맞추고 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2초, 3초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총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는 그냥 뽑고 바로 가게 그렇죠.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봐도 돼요? 아, 그럼요. 다시 한번 편하게 더, 네.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잠깐만 잠깐만 네. 누구 죽이려고 자, 지금은 그냥 편하게 아무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준도 아니고 그냥 뽑고 그냥 쏘는 것처럼 하단만 제일 편하게 해보고 있어. 있습니다. 그냥 네. 가면서 다른가요? 이게 답이다. 네. 네. 조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시야에 내가 보고 있는 거에다가 총만 뻗으면 그렇죠. 훨씬 더 타겟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게 권총을 네. 더 효과적으로 빨리 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네. 어제는 막 가늠자 맞춰가지고 막 맞춰보려고요. 맞춰보래. 막 이랬었는데 네. 아 필요 없는 거 그냥 뽑고 탕탕탕. 자기 시야에 네. 그냥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는 네, 딱, 생각으로만 네. 손가락만 갖다 대시듯이 네. 찌르듯이. 그죠. 와,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네 셀프 디펜스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한국 가면 꼭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꼭 써먹으세요. 예. 꼭. 동대문 사격장 가가지고. 쇠사슬 해봐. 자, 어쨌든 예. 제가 미국 오신 우리 그 딥시 다이버님을 예.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권총을 잘 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한국가 써먹지는 못하겠지만 예. 진짜 실질적인 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움은 되잖아요. 예. 아, 그럼요. 네. 미국 오면 또 셀프 디펜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갑자기 막 늑대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럼. 자, 그럼 네.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예, 딥시 다이버였습니다. 토니는 마제 토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